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실버라인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최태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네, 벌써 5월이 반이나 지나갔네요. 아, 그런데 요새 제일 핫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? 뭐, 올 여름부터는 셀러가 집을 팔 때 더 이상 바이어 쪽에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안 줘도 된다. 뭐, 이런 뉴스 같은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사실은 7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되게 되었었는데, 약간 조금 늦춰져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 8월 17일부터 법이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것은 연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전미 부동산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와 그 연방 법이 법원이 이제 합의를 해서 세르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골자는 이렇습니다.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을 팔면 집을 파는 셀러 쪽에서 커미션을 셀러의 부동산한테 줘서 그 셀러 부동산 회사에서 바이어를 대변하는 바이어의 부동산 회사에 커미션을 반이든 뭐 3분의 2든 3분의 1이든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이 저희가 많이 봤던 형식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. 이렇게 되는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도 셀러가 바이어 쪽에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고요.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방법이 이제 앞으로 시행될 것인데 하나는 전처럼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쪽에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고 또는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셀러가 바이어와 그 바이어가 들어갈 때 집을 살 때 들어가는 클로징 코스트 있잖아요. 거기에 클로징 코스트를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얹어서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컨트랙트를 쓸 때 어퍼를 쓸 때 바이어가 이제 어퍼를 저쪽에 쓸 때 바이어 에이전트가 써주잖아요. 거기다가 그 바이어 에이전트가 쓰는 그 조건에 계약서 조건에다가 아 셀러 집 하시는 그 집주인 양반 우리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이러이러한 퍼센테이지 커미션을 주세요 하는 조건을 내 어퍼에 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옛날처럼 셀러가 바이어의 클로징 코스트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퍼에 셀러한테 셀러는 주겠다는 말을 하나도 안 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지시하기를 아 우리 어퍼를 넣을 때 당신 커미션은 셀러한테 달라고 하세요.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어퍼를 넣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뀐 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 주인으로서 꼭 상대방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안 주셔도 되지만 주셔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에이전트를 선정하실 때 집을 파실 때 그 에이전트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마켓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커미션을 주는 게 맞겠습니까? 아니면 내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안 줘도 되겠습니까? 그거를 잘 상의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가 바이어한테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. 원래 커미션은 당신이 내셔야 되나 만약에 셀러 쪽에서 준다고 하면 제가 그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 한 가지 옛날과 달라진 것 중에 또 하나는 예외사항은 뭐가 있었냐면 전에는 만약에 셀러 쪽에서 만약에 바이어 에이전트 쪽에 어떤 보너스를 줄 수가 있었어요. 커미션을.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를 바이어 에이전트가 보너스를 받는다라고만 세르먼에서 명시를 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로 바뀐 법에 의하면 바이어 에이전트가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없어요. 더 이상. 그래서 그런 거에 차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8월 17일이 이제 그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. 그래서 내가 집을 그 전에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달에 이 집을 팔겠다라고 그 내가 집주인으로서 계약을 하잖아요. 그랬을 때 근데 그 집이
그 전에 8월 17일 이전에 못 팔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럴 때는 8월 17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. 여기서 계약서를 쓰신다는 건 뭐냐면 집을 파는 부동산 회사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서를 따로 쓰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어 쪽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전에는 그 바이어가 아 저랑 일할 때 이 어그리먼트를 꼭 쓰셔야 되라고 그렇게 포스하지 않았을까 강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법이 바뀐 게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랑 반드시 그 어그리먼트를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. 왜냐하면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랑 일을 할 때 바이어 에이전트가 사실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 사이에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그거를 어그리먼트를 쓰셔야 합니다. 그래서 그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인용자 받으시는 분들 요거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군인용자라는 건 우리가 100% 용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군인용자 같은 경우에는 군인용자를 하시는 분들이 매주스가 단 전에는 단 1불도 자기 파켓에서 돈을 꺼내서 커미션을 주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집을 사실 때 그게 조금 우리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. 왜냐면 바이오 에이전트 돈을 누가 낼 것인가. 그렇죠? 그거는 아직 결정난 바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좀 유념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 말씀드렸습니다. 이 새로 바뀐 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변에 명명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과 잘 의논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